그간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형벤 타입의 상용차 모델은 개인 사업 및 중소형 비즈니스 규모에서는 구매하기 어려운 가격대였다. 이에 따라서 르노 삼성은 구매 고객에게는 매력적인 가격대를 제시하는 동시에 중형 상용차 시장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격적인 가격대로 책정했다. 르노그룹 내 주요 상용차 생산 시설인 프랑스 바틀리, 버틀리 공장에서 생산, 국내 도입되는 마스터는 기존의 중형 상용차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작업 효율성과 적재 용량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스터 S와 마스터 L은 각각 전장 밀리미터 밀리미터, 전폭 2020 밀리미터, S, L 동일, 전고 밀리미터 밀리미터의 사이즈로 높이와 길이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 넓은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와 545mm로 매우 낮은 상명도, 바닥으로부터 적재항까지 높이를 가지고 있어 화물의 상, 하차 시의 작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적재 용량 측면에서 기존의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과 작업 효율성을 제공한다. 마스터 S와 마스터 L의 적재함은 각각 높이 밀리미터 밀리미터, 길이 밀리미터 밀리미터, 폭 1705mm, S, L 동일, 그리고 적재 중량 킬로그램 킬로그램, 적재 공간 8. 0세제곱미터 8세제곱미터의 화물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적재함의 실내 높이가 매우 높아서 화물 상하차 시에 작업자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근골격계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운전석 내부에서는 운전자 중심의 공간 배치를 통해서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캐빈 루만에는 성인 3명이 탑승하고도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하며 업무 중 필요한 여러 소품들을 용도에 맞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15개에 달한다. 특히 대형 화물차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오버헤드 콘솔, 천장 내 수납함이 있어 정리와 수납이 한결 용이하다. 여기에 한국형 마스터는 르노그룹의 최신 엔진 기술이 적용되니 3리터 트윈터보 디젤 엔진을 적용하여 최고 출력 145PS, 최대 토크 36. 10kg을 뿜어낸다. 출발 가속 영역 25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는 마스터는 최대 적재 용량을 싣고도 여유로운 운전이 가능하다. 특히 동종 모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최신의 트윈터보 디젤 엔진은 중저속 구간에서 뛰어난 토크를 제공하며 고속 구간에서는 즉각적인 가속력으로 중장거리 이동에 용이하다. 무엇보다 리터당 18km, 마스터 S, N 15km, 마스터 L라는 높은 복합연비는 마스터가 상용차 모델로서 갖춘 큰 장점 중 하나다. 리터당 10km를 넘는 연비를 갖춘 상용차 모델이 전무하다는 것이 마스터의 연비 효율을 반증해 주는 사실이다. 마스터는 경제 운전을 도와주는 이콘 모드와 오토 스탑 앤 스타트 시스템 등이 추가로 적용되어 있다. 특히 전륜 구동 방식의 마스터에는 도로 조건에 맞춰 구동력을 제어하는 익스텐디드 그립 컨트롤, 익스텐디드 그립 컨트롤 기능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한국 지형과 날씨에 최적화된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다.
마스터는 1980년에 1세대 모델이 출시되었으며, 현재는 지난 2011년에 출시한 3세대 모델이 전 세계 43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어 현재까지도 유럽 지역 내 상용차 시장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룹은 지난 1998년부터 유럽 상용 밴 시장에서 판매 1위의 자리를 지켜올 만큼 독보적인 제품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46만 2,859대의 상용차 모델을 판매했다. 르노 마스터의 차량 판매와 서비스는 르노 삼성차의 전국 판매 전시장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뤄진다. 르노 삼성이 상용밴 시장에 뛰어든다. 르노 삼성은 르노 그룹의 상용밴 마스터, 메스터를 한국 시장에 투입한다. 마스터는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 솔라티와 직접 경쟁을 펼칠 것으로 분석된다. 르노 삼성 자동차는 르노 그룹의 상용차 핵심 주력 모델인 마스터의 판매 가격을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에 출시되는 마스터는 두 가지 버전으로 마스터 S, 스탠더드와 마스터 L, 라지 모델로 가격은 각각 2,900만원, 3,1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김태준 르노 삼성 영업본부장 상무은 르노 마스터를 선보이면서 국내 상용차 시장에 매력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중형 상용밴, 커머셜밴 모델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기존 시장에서 대안이 없어서 일부 모델로 좁혀진 구매자들이 선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